오늘도 온종일 그대 생각만 하죠. 언제나 날 웃게 만들죠. 이래도 온종일 그대 생각만 하죠. 언제나 수현이네? 왜 이렇게 빨리 왔지? 이상한걸요. 하여간 내가 한수연 널 다신 신경쓰나 봐라. 야 차우씨! 이게 뭐야 왜 이런 거야 도대체나 무슨 일이야 매일매일 조용한 날이 없어 내일이 이젠 무섭기도 해 머피의 법칙이 날 말하듯이 꼭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왜 이래 워빙에 웃기다는 데 왜 그래? 진짜 내 맘 몰라 하는 내가 정말 아직도 쟤를 좋아하는 거라고? 그게 말이 돼? 아 근데 내가 왜 저런 애를? 잠깐 혹시 내가 솔로로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? 아 오늘 아니면 어떡하지? 아! 야 그러니까 여기 상처에 좀 발라줘봐 됐거든 네가 발라 이거 왜 나한테 발라달래? 친구사냥 이런 것도 못해주냐? 의리 없게? 알았어 알았어 씨. 뭐지? 왜 가슴이 안 뛰지? 뭐지? 가슴이 뛰긴커녕 입냄새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다. 아니 정은이랑 수현이랑 똑같은 여잔데 왜 가슴이 안 뛰는 거지? 똑같은 여자가 아니지. 정은이는 사실 여자보단 남자에 가까운 애잖아? 아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군대 동기 김병장이랑 똑 닮았네. 김병장? 다른 여자가 발라주면 분명히 가슴이 뛸 거야. 다른 여자를 찾아야 돼. 다른 여자. 됐죠? 뭐지? 왜 또 가슴이 안 뛰지? 설마 혹시 고양이? 제주도인데요? 그럼 그렇지. 깜짝이야. 역시 똑같은 게 아니었어. 이 여자는 제주도 사람이잖아. 수현이 서울 토박이고. 제주도에서 귤 많이 먹고 자란 여자랑 서울에서 미세먼지 먹으며 자란 수연이랑 똑같을 리가 없지. 그러네. 이러니 가슴이 뛸 리가 있나. 서울에서 자란 여자가 발라주면 분명히 가슴이 뛸 거야. 서울 토박이를 찾아야 돼. 서울 토박이 찾기가 영 만만치 않은데 어떡하지? 이름이 한수연 씨. 네. 아추수가 후암동이네. 아버지가 부도 나셨어? 네. 저기요. 왜 또 가슴이 안 뛰지? 수연이랑 똑같은 여자에 똑같은 한국인이고 심지어 서울 토박이에 아버지 부도 때문에 파혼까지 당하고 고등학교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 이름까지 똑같은데 왜 가슴이 안 뛰냐고 왜? 뭐야 그럼 정말 내가 수연이를 좋아한다는 거야? 아직도 수연이한테 감정이 남아있다고? 그게 말이 돼? 우스가 왜 그래? 어디 아파? 말도 안 돼. 아니야. 아니라고. 아니야. 아니야.
가슴이 뛰는데 왜? 아, 나 정말 수연이 좋아하나 봐. 에휴, 이런 걸 내 첫사랑이라고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내 첫사랑 너라고, 너. 차은식,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. 어? 야, 빨리 들어와. 이런 씨. 그럼 수연이 첫사랑이 나였단 거야? 그럼 나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수연이를 원망하고 살았던 거야? 에이, 이 바보, 바보. 아, 나 진짜 미친. 에이, 아야, 아유, 미친.